세르지오 호시아 한국 GM 사장이 11일 서울 장충동 신라 호텔에서 열린 신차 발표에서 자신의 손수건으로 임팔라를 닦고 있다. 허문찬 기자 스웨트앱 한경.com 세르지오 호시아 한국 GM 사장은 미국에서 수입해 한국에 판매하는 임팔라의 가격을 미국보다 낮게 책정해 현대자동차 그랜저 등과 경쟁하겠다고 11일 말했다. 호샤 사장은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 호텔에서 중대형 세단 임팔라의 신차 발표에서 공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한국 소비자에게 다가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팔라는 1957년 출시 이후 지금까지 미국 시장에서 1,600만 대 이상 팔렸다. 한국에선 오는 27일 출시되며 국내에서 판매되는 쉐보레 모델 중 최상급이다. 종류는 크게 3.6L과 2.5L 두 종류가 있다. 3.6L은 6기통 직분사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를 채택해 동급 최대 출력이라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복합 연비는 9.2km/L다. 2.5L은 4기통 직분사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했으며 복합 연비는 10.5km/L다. 한국 GM은 임팔라가 2014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의 신차 평가에서 안전성 종합평가 부문의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받았으며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IIHS 충돌 테스트에서도 최고 등급인 만족 굿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판매 가격은 3,409만에서 4,191만 원이다. 호샤 사장은 임팔라는 현대차 그랜저와 아슬란, 기아 자동차 K7, 포드 토러스 등과 경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동 기자 JTPOWER@ 한경.com